내 군대에 있을 때 에피소드인데, 내가 진짜 협박감 당했잖아요. 그래서 졸라 무서워서 집에 가고 싶고 오줌 찌르고 막 그랬어요 그때. 나는 이제 여자가 되고 싶고 게이라는 걸 숨기고 부대 들어왔잖아요. 게이까지 혹시라도 내가 여성스러우면 들킬 수 있으니까 일부러 남성스럽게 걷는 것도 막 진짜 훅! 막 이렇게 걸었어요. 그럼 누가 물어보면은 이번에 발령받았나? 이렇게 물어봐. 네! 그랬습니다!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. 맞아. 그랬더니 발령받은 부대 내분반에서 딱 이러고 배에서 이러고 다녔는데 갑자기 너 직별이 뭐냐?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병이 그냥 대답 안 했어요. 대답 안 하냐? 이러는 거예요. 응, 다 했습니다! 이랬어요. 그랬더니 뒤에 이제 우리 내 위에 있는 중사고들이 걔를 막 공기를 잡는 거예요. 나한테 요거 졸라 하는 거예요. 야, 이 새끼야. 이 개새끼, 저 새끼, 십새끼. 오만 가충 얘기 나오면서 나한테. 야, 니는 네 위 밑에 직급인 걸, 저기 뭐야, 계급인 걸 모르냐. 그거 네 밑에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. 아, 그런 거야. 왜 이렇게 하대당하냐고 약간 이런 거거든. 네, 죄송합니다. 니는 네가 하사간에 얼굴에 똥칠 한다면서 나보고 졸라 뭐라는 거야. 대가리 봐! 네! 대가리 받고 막 그냥 졸라 무서운 거예요. 바짝 긴장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앉아있었어. 내가 뭐 하고 오는 동안 여기 그대로 기다린다 알겠나가? 네! 알겠습니다! 그랬어요. 그거 딱 했는데 또 그 현장에 또 온 거예요. 야, 장난하냐? 그래서 나 그래. 그럼 저기 꺼져라. 귀여워. 진짜? 귀여워. 네, 알겠습니다! 저리 꺼져라! 저리 꺼져라! 약간 복화술래 했을 거 아니야? 저리 꺼져라. 아니, 무서웠어요. 나이가 많았어요. 아. 야, 장난하냐? 이러면서 막 그래, 꺼지라고. 그랬더니, 어머. 앞으로 잘하자. 이러면서, 기분 나빠. 그랬더니, 네! 알겠습니다! 개새끼. 그래갖고, 거의 5개월 동안 태연 피해 다녔어요. 어머. 밥 먹고 있잖아요, 걔가. 대행사는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식당이 좀 조만해요. 한 20명 밥 먹는 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먹잖아요. 그럼 아, 좀 늦게 가서 먹어야 되겠다. 10세끼가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안 먹는데 밥 못 먹는데도 못 먹는 것도 많았어요. 근데 법도 없다. 자기보다 상사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?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. 아니야, 너무 여성스럽고 그런 것도 아니야. 그런 것보다는 처음 들어온 이제 간부래도 하사로 이렇게 처음 들어오면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. 그치. 좀 이렇게 짬이 안 되니까 짬이. 그런 게 있지. 그치. 그런 건. 우리도 그랬어 다. 그러니까 막 대놓고 이렇게는 안 했냐 뭐 이렇게는 안 했는데 약간 무시하더라고. 그래. 왜냐면 지보다 어리지. 아, 나이도 짬도 어리지. 안 되지. 짬도 안 생활을 안 했어. 학력도 지보다 낮아요. 그런 애들이 학력도 좋아요. 보통은 휴학하고 오니까. 네, 저 군대 갔다 왔어요. 넌 육군이죠? 네, 저 지오피 출신이에요. 지오피 출신이에요? 네. 충성이야? 그쵸, 충성. 그쵸. 충성 한번 해주세요. 필승! 언니는 필승이에요? 네가 충성하면 내가 경례 받아줄게. 한 18년 만에 해야 되나요, 아직? 내가 네 상사야. 화장하고까지 이렇게 할 줄 몰랐네요. 여군이라 생각하면 돼요. 그럴까요? 그래. 독거미 부대라고 생각하고. 독거미 부대도 있나 봐. 뭘 다 한다. 아, 제가 먼저 해요? 잠깐, 이거 왜. 여군이야. 갑자기 하라니까. 여군이라고 생각하면 되지. 아, 목소리 이렇게 하잖아. 여군이라서 여군이라서 특별한 케이스 있잖아요. 총!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받아줘야지, 언니. 받아줘야지, 다시. 또 해요? 어, 시작. 시작. 총! 필승! 쉬어! 아, 시원 이러나 봐. 우리 뭐